아, 그래서 뭐 예정된 위치에 원자폭탄이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고, 이게 그 폭발 순간 애들나게에서 본 사진이에요. 당시의 구름. 뭐, 그 다음에 이게 8시 15분에 멈춘 시계. 이게 지금 잘, 여기가 지금 15분 분침이 여기 지금 있다가 떨어져 나간 거고. 그 다음에 폭발 1분 후에 히로시마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처음, 뭐, 직후에 폭심의 온도가 6천만 도, 태양 표면에 1만 배까지. 그러니까 보통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그 증언한 사람들 얘기가 태양이, 새로운 태양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태양이 만 개가 떠오른 거야, 사실은. 표면 온도가 1만 배 달해요.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정도면 그냥 장기 증발. 그냥 증발해서 죽는 게 제일 깨끗해, 그냥. 이 정도 상황이면. 그죠? 뭐, 그 다음에 감마선 중성자들, 방사선 동위원소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증세가 뭐 이랬대. 얼굴이 부풀어오르고, 뭐다 타버리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코나 머리카락이 없고, 뭐 입술이 뭐 부풀어오르고, 뭐, 그러니까 살점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아니야 일단 그 화상을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보면은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터지고 나서 열기를 피해서 다들 강물 같은 데로 뛰어들고 막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화염에 이어서 이제 충격파가 덮치는데 빛이 공기보다 빠르잖아요. 처음에 딱 터지면은 이제 포톤이 먼저 날아가고, 고에너지 포톤들이 쫙 날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 증발시키고, 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폭발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말 자체가 이 기체가 순간적으로 팽창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쫙 팽창을 해서 그게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고열의 빛이 한번 쫙 주변을 한번 훑고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좀 있다가 그 공기 그 충격파가 이렇게 쭉 이제 전해져 오는 거야. 근데 그 충격파도 그냥 이렇게 그뭐 공기의 엄청난 공기의 밀도가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겠지. 엄청난 열기를 가진 충격파가 한꺼번에 그냥 쫙뭐 몰아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시속이 320km. 이거 KTX잖아, KTX. 충격파가 돼. 충격파로도 뭐 되게 뭐 제곱미터에 7톤에 이고 건물 다 날아가고 하는 게 이제 충격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파손. 충격파로 뭐 5만 명이 사망. 히로시마 인구가 얼마라 그랬어요, 당시에?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30만 명인데 그냥 뭐, 일순간에 충격파로 죽은 사람이 대략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처음 몇초 안에 죽은 사람이 8만 명 정도예요. 30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가 그냥 처음 몇초 동안에 그냥 죽은 거야. 8만 명이면. 그 다음에 위대한 열세가 측정한 게 이게 TNT 15,000톤이에요. 그래서 히로시마급 폭탄이다 그러면은 TNT 15,000톤. 트리니티에서 떨어뜨린 게 TNT 2만 톤이었죠. 그거보다 조금 못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라늄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모든 양이 다 핵분열로 에너지를 낸게 아니야. 그러니까 터지면서 상당량의 우라늄은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걔는 핵분열하지도 못했어요. 미국이 조사한 피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건물 전소, 뭐, 10만 채, 뭐, 사망자 7,000명, 부상자 7,000명인데, 다른 사람 추정한 게 사망자 1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중에 그 피폭에 의해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이 된 건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14만 명이면은 인구의 절반이잖아, 절반. 도시의 절반 인구가 그냥 폭탄 안으로 다 죽어버린 거야.
뭐 관내에서 90% 사망 뭐 이제 그때 이거 기록이에요, 기록. 뭐 병원 전소, 뭐 전차 이게 그 그러니까 히로시마에도 그 군사 기지가 있었는데 뭐 거기 있던 뭐 전차 파괴 뭐 소방대원 수도관 파열 뭐 여차저차 그래서 33제곱킬로미터 구역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그리고 그때 히로시마에 조선인이 한 5만 3천 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그때 폭격으로 죽은 걸로 예상이 되고 미군 포로가 2만 3천 명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군 기록일 거야 아마 적어도 10명 서 이게 10명만 죽진 않았겠지 2만 명이 있었으면 아마 이거는 이제 미군 집계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폭발 30분 뒤에 후폭풍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터지면은 제일 먼저 빛이 들어오고 눈 뜨고 있으면 그냥 실명 멀리 있어도 실명이고 가까이 있으면 그냥 증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충격파 폭발의 충격파가 공기를 타고 엄청난 화염을 지닌 공기의 충격파가 그 KTX의 속도로 이렇게 덮치고 그러고 좀 있으면 이제 후폭풍이 생겨 후폭풍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폭심지에서 한번 쫙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대기가 빠른 속도 상승하고 하여튼 그 폭심 주변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진공상태가 될 거 아니야 모든 공기를 다 밀어내 버렸으니까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다시 공기가 싹 빨리 유입이 되겠지. 엄청난 속도로 밀려든 이걸 후폭풍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만만치 않은 위력을. 그 한날쯤에 후폭풍이 이제 절정을 이루었고 초당 풍속이 뭐 저 정도였대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터져가지고 일순간에 그냥 열기로 다 죽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충격파도 치고 나중에 후폭풍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비가 내려 비가 검은 비가 내리는데 건물과 시체의 잔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대요. 그럼 이게 방사능 덩어리일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이게 뭐 현장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그거죠 아이오의 밭이죠 여기.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폭심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거리 킬로미터 단위로 뭐 1km 1에서 2.5km 5km 거기에 있는 사람 그 피해 상황인데 뭐 이게 그 죽은 사람 부상자 또 원래 그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게 그 폭격을 맞은 그 히로시마 상황들 사진인데요. 뭐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소방차 잔해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주변에 보면 거의 정말 다 잿더미죠. 일주일 뒤에 그 다리 주변의 상황이에요. 뭐 남은 게 없지. 뭐 건물 몇 채 있는 정도. 45년 가을이니까 이게 뭐 대략 뭐 9월 10월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도시 하나 다 날아가면 뭐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쩌고 이럴 엄두가 안 날까요? 지금 인구의 절반이 죽어버렸는데 그죠? 도시 시설 다 파괴되고 정말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미국에서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하면 너네 대들면은 구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정말로 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뭐 가을의 폭심 뭐 보면 깨끗하지 그냥 이건 칼라 사진인데 뭐 46년 뭐 이듬해 히로시마 사진도 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복구를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폭탄 하나로 도시 하나를 날린다라는 게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도시 하나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구석기 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폭탄 하나가. 그리고 이게 그 원자탄 도움이라는 뭐 그런 이름이 붙은 건물인데 이게 요게 그 당시에 45년인가 46년 사진이고 최근에는
이게 뭐 무슨 뭐 기념관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는 분이 가서 사진 찍은 걸 제가 사진 달라 그래서 아는 분이 찍은 사진 현재 모습 그 희생자들 모습이 뭐 하여튼 이래 참혹해 뭐 하여튼 아까 얘기 글로 얘기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뭐 살점이 흘러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생존자 모습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거의 3시쯤 다 돼서 이제 그 TV 쯤은 티니언 부대로 귀환을 합니다. 12시간 13분 비행하고 총 뭐 4,700km지 운항하고 이게 에놀라가 착륙하는 모습. 그 착륙하자마자 훈장을 받아요. 그 활주로에서. 그래서 그 쓰리스타가 대령한테 태평양주 사령관이었는데 내리자마자 지금 그 십자 무궁 훈장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 TV 측가 보면은 이때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손에 파이프 담배를 쥐고 있죠. 그냥 비행기 내려서 파이프 들고 비행기 내려서 이러고 그냥 훈장 받은 거야 쓰리스타한테. 그리고 요거는 그 탑승자들인데 얘가 막 박혜련인가 그러고 탑승자들이 그 신문 보도 그 자기들 했던 일이 신문에 보도된 거 그 보도된 신문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 그 뭐야 출격하기 전에 다들 모여서 한번 세리머니하고 사진 막 찍고 이제 플래시 잔뜩 받고 갔잖아요 그게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때 찍었던 내용들이 엠바고가 풀린 다음에 이제 쫙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신문에 이제 보면 여기 잘 보면 Atomic bomb destroys entire city. 뭐, entire city 맞나? 뭐, 여튼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릴리스된 그 사진을 들고 이제 이 부대원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트루먼이 그 폭탄이 떨어지고 제대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16시간 전에 공군기 한 대가 일본군 중위기장 한 곳 히로시마 폭탄을 투하했다. TNT 2만 톤보다 훨씬 강력한 거 이거는 이제 팩트에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글쓰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실관계 2만 톤이 아니라 15,000 톤 그래서 제가 글쓰기 때도 얘기했지만 과학 글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따져야 되니까 2만 톤 그러니까 뭐 여기 떨어진 거 하여튼 15,000 톤 규모였고 우주의 힘을 활용한 폭탄입니다 태양이 얻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에게 결합력이 에너지로 나온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너무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그 사진 봤지만 참 참혹하잖아. 일단 뭐 도시 하나가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투하 뭐 얼마 안 돼서 몇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군인이지만 이런 사람은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표정 관리 좀 하자.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히 하지 말고 표정 관리 좀 하자. 그랬더니 이 그로브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 애들 얼마나 잔혹한 놈들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8월 9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목요일 날 나가사키에 여기는 이제 플루토늄 탄을 터뜨리죠. 히로시마가 우라늄 탄이고 플루토늄 탄 팬맨이 그 8월 5일 무렵에 티니언에 이미 들어와 있었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걸 가지고 나가사키에 다시 투하를 하는데 이때도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B-19 이제 복스카라는 B-19가 이제 B-19가 나가사키에서 팬맨을 투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TNT가 22,000 톤 규모예요. 근데 실제 피해는 히로시마가 더 컸어요. 이제 이게 곧 이유가 나올 텐데. 그리고 여기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도 이게 사실은 원래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공업 지역에서 폭발했는데 원래는 고쿠라로 가려고 했었어요. 고쿠라.
그 처음에 세계 히로시마 나가사키 고쿠라 세개 중에 히로시마는 이제 우라늄 터뜨렸고 고쿠라로 가서 이거를 팬맨을 떠 투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고쿠라가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겠지. 고쿠라를 치러 갈 때도 뭐 관측조가 가서 뭐 그때도 두 대가인지 세 대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가서 날씨를 살폈겠죠. 미리 살폈는데 고쿠라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안 좋아서 나가사키는 더안 좋아. 참. 나가사키가 더안 좋아서 그럼 다시 고쿠라로 갈까? 이랬는데 연료가 문제가 생겨. 다시 가려니까 연료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아이 그럼 여기다 그냥 떨어뜨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그 산중턱 계곡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히로시마처럼 이렇게 좀 넓은 지역에 조준점도 잘 보이고 거기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급하니까 아 일단 투하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산중턱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후폭풍을 맞아서 후폭풍이나 이런 걸 막아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대. 그러니까 공중에서 좀 사방이 훤한 공중에서 터져야 충격파도 잘 퍼져나가고 그죠? 폭탄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폭풍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산에 산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어. 근데 폭심지가 어디냐면은 그이 어뢰 만들던 미쯔비시 분수 공장이었어요. 미쯔비시가 그래서 저기 좀 이제 욕을 듣죠. 이제 뭐 전범 기업이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계열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카메라 회사도 있고 뭐 대체 좀 말이 많고 그 일본에서 지금 아마 나가사키 요기를 무슨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아마 하자고 하는 게 아마 여기일 거예요. 이 근처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반대하고 있지. 이게 지금 2차 대전에 그 군수, 물자 만들던 그런 데를.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그 조선인 징용자들이 또 많이 끌려갔고. 뭐 그런 데예요, 여기가. 그런 거를 뭐, 아마 문화유산 지정 어쩌고 하는 게 아마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나가사키에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그 버섯구름이고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 그 피폭 뒤에 나가서 뭐 나가사키도 어쨌든 뭐 산이 뭘 충격을 많이 막아주긴 했다곤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처참한 모습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음모론 비슷한 얘긴데 만약에 플루토늄탄이 실전에 여기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플루토늄탄이 한국 전쟁 때 사용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니티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전 투입은 안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일본이 히로시마만 얻어맞고 바로 항복을 했으면 플루토늄탄 쓸 일이 없어서 그거를 몇년 뒤에 5년 뒤에 그 한국전이 났을 때 맥아더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기 뭐 신의주나 뭐 만주네 이제 거기서 썼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뭐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그 맨하탄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그로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일본이 버티면은 17일에 18일 이후에 한번더 쳐야 된다. 세 번째 원자 폭탄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목표가 도쿄. 도쿄에 한번 제대로 날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뭐한번두번 하고 또한번뭐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이제 트루먼 이제 살짝 겁이 나는 거야. 또한 10만 명을 갑자기 죽여야 되나. 이러니까 이제 슬슬 자기도 이제 두려운 거지. 처음에 승인할 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었다 그랬는데 실제 눈에서 위력이 이제 보이니까 겁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뭐, 잘 아는 대로, 하여튼, 일본이 이제 그 전에 항복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또, 천황, 일본 히로히토는 그 자기 일왕의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 트루먼은 하여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트루먼이 한 얘기인데, 누구도 나보다 더 마음 불편할 수 없을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또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것이 야수라면 야수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도 뭐 이제 히로시마 위원회 편지 보낸 데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나는 뭐 다시 원자 폭탄 공격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미국 군부 내에서도 되게 그 전에 논란이 꽤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야전사령관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전투하는 이런 장군들은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일본군의 악랄함을 직접 봤냐 이거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잘 나오잖아요. 태평양 전쟁의 아주 참혹함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군의 잔악상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장군들이. 저놈들이 뭐 포로의 뭐 내장을 꺼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뭐 이런 얘기들. 그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 야수를 야수로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 또 전혀 이제 틀린 말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뭐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될지가. 그 제가 옛날에 학부 때 과학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 기말고사인가 문제 중에 이제 서술형 문제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네가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가 제의를 받았으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는 알지.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원하는 답을 쓰고 뭐 점수도 꽤 좋게 받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제 뭐였지? 뭐 어디 이제 제가 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핵 문제 관련해서 뭐좀 쓰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 시절에 조선의 물리학자였다. 핵물리학자였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뭐 로스알라모스에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을까 아니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가 거부를 했을까 그 고민 해봤어요. 해봤는데 기꺼이 가서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상황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내가 조선의 백성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뭐 트루먼의 이 말도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좀 던져주긴 해요. 오펜하이머는 뭐 과학자가 정말로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그 저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펜하이머 전기의 미국판 그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야. 미국에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죠? 새로운 태양을 만든 사람이잖아, 오펜하이머가. 새로운 태양이 하나도 아니고 새로운 태양 만 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 과학자들이 쓸모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전혀 뭐 애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모여서 뭘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킨 거잖아. 하여튼 뭐 전쟁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역사가 바뀐 거죠. 역사가, 인류 역사가 바뀌고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거고. 뭐 그래서 정말로 뭐 거의 뭐 슈퍼히어로 예, 취급을 받아요, 물리학자들이. 그게 전후에 미국에서 기초과학이 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인데,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연구소 사지 뭐. 근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그렇게 폭탄도 만들고, 어떻게 폭탄을 만들어야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 수 있을까? 살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 뭐 어느 고도에서 터트려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해도 되나? 뭐 약간 좀 회의를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닐스 보어가 그 알라모스, 로스 알라모스를 방문을 해서 오펜하이머를 만나기도 해요.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인류가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미국만 이렇게 특정한 나라가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다 공개를 하고 어떻게 그 전 인류가 이거를 평화롭게 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닐스 보호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제일 힘이 셌던 뭐 소련한테도 이걸 이제 그 공개를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몇몇 나라들이,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더 이상 이게 뭐 최악의 상태로 되지 않도록 공동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런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잘 안 먹히지. 당연히 잘 안 먹히고, 특히나 뭐 그로브스는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이 핵무기 만들려면은 뭐 10년 안에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가 않았죠. 그 트리니티 터질 때도 그 사실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소련에 알려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지 않아서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뭐 소장지 사용하고 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프린스턴에 그 아인슈타인이 있던 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도 가고. 원래 그 오펜하이머가 그 유명했던 게 중성자 별 연구 이제 이런 거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톨만 오펜하이머 뭐 무슨 그런 바운드가 있어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뭐 3배 이상 정도 되면은 중력 붕괴를 이기지 못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연구를 해서 사실 또 유명하기도 했어요, 오펜하이머가. 하여튼 프로젝트 다 끝나고 이제 뭐 프린스턴으로 가서 그거 했었는데, 54년에 그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보안 청문회 회부가 돼서, 이게 이제 이때 메카시 열풍이 불고 막 이제 이러던 때야. 그래서 제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그 청문회 결과를 국가 기밀 취급 인가를 이제 취소를 당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빨갱이한테 국가 기밀을 이렇게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 그 취소를 시킨 건데. 그게 메카시 열풍의 그 과도한 열풍의 그거에 저기 방공모리의 이제 희생자다. 그래서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스 그 두꺼운 책의 거의 대부분은 오펜하이머는 절대 빨갱이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뭐 이게 물론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고 부당하게 이게 국가에서 그
좀 침해를 받고 이런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사형시킨 것도 아니고 뭐 사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 어? 이 엄한 시 54년도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게 지금 수천 명이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참 보면서 참 정말 쟤네는 정말 너무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대단한 일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빨갱이 몰려서 그냥 죽어도 그냥 억울하게 죽어도 그냥 아무런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나라인데. 하여튼 이게 어쨌든 그 뭐 과학자의 뭐 양심 뭐 이거에다가 그 메카시 열풍 이거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거리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펜하이머가 빨갱이로 몰려 부당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이렇게 그 부당한 처우를 받은 거. 뭐 그러니까 사실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좌익 계열이나 공산주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렸던 거는 맞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펜하이머가 비밀 공산 당원으로서 거기 이제 그 정기 회원으로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무슨 그 옛날에 만났던 그 진 그 테트록인가 그 만났던 여자가 그 여자는 이제 열성 공산 당원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그 사람한테 뭐 중요한 국가 기밀을 줬느냐 안 줬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핵심 이슈였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쭉 얘기를 보면은 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오펜하이머가 되게 좀 개방적이고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좌익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했었다. 하지만 절대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이런 상식 이런 걸로 보면은 왜 이게 참 그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됐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말년은 그렇게 뭐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 티비츠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진인데 이 B-29 모형기를 들고 있죠. 에놀라 게이라고 써놨겠지 여기. 이 아저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뭐 군인이니까 사실 뭐 명령 받은 대로 한 거지 이게 대령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임무가 지금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뭐 대묻지 않고 명령을 따를 거다. 그러면서 뭐 했던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참 불행했던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티비츠가 또 뭐 언제였지? 말년에 한 번은 그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실제로 B-29를 몰고 폭격 비행하는 걸 또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에어쇼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좀 욕을 좀 들었지. 티비츠는 이제 당당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이런 얘기는 군인이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비행기 몰고 또 그렇게 다시 시연하고 이런 거는 좀 자꾸 오버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 아무튼 이랬습니다. 티비츠는 그 밥 캐런 그 저기 꼬리 날개에서 사수로 있었던 밥 캐런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군사 재판이 열렸는데 46년부터 재판이 시작돼서 도쿄 재판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28명이 기소되고 그러니까 이 국제 사법 재판소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전범 재판소가 열려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재판관들이 와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명이 기소가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A급, B급, C급 아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등급이 다른 게 이게 뭐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나 잔악성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분류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C급이 A급보다 좀 이렇게 덜 나쁜 놈이 되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A급 전범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일본 내각이 도조 히데키가 수상하면서 내각을 꾸리고 있었는데 거기 관련된 핵심 인물들 그 사람들 주축이에요. 28명 중에 2명은 판결 전에 죽고 한 명이 질병으로 소추가 면제가 되고 25명이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중에서 7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 집행이 돼요. 16명이 종신형이고 2명이 유기금고예요. 그래서 48년 12월 23일 날 오전 1시에 7명 교수형 집행이 돼. 그 7명이 사형 선고되고 집행된 7명이 다 이제 뭐 대부분이 육군 대장 출신, 육군 대장하고 뭐 해군도 있었던가? 그러니까 다 저기 대장이에요. 군인 출신에. 그리고 그 대표 인물이 도조 히데키, 그 도조 내각을 이끌었던 그 수상 포함해서 집행됐는데 여기 28명 중에는 그러니까 히로히토는 당연히 없고 그쪽에 그 걔네 왕실의 그 인물도 거의 없어요. 한 명이 뭐 먼 친척이 있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일왕 그 책에는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고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됐던 거고 60년에 이 사형이 집행되고 이거를 이제 그 연합군에서 그 유고를 이렇게 뭐 어디지 무슨 바다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누가 이 변호사가 있었겠지 재판이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고를 또 빼돌려서 어디 숨겨서 이렇게 뭐 하다가 60년에 이렇게 순국 칠삼요라는 걸 설치를 해. 그리고 78년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냐면 이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명 중에 사형된 사람들하고 옥중 사망자 14명의 전범을 이제 그 야스쿠니에 합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스쿠니가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지금 현재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핵무기가 뭘 어떻게 바꿨냐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폭탄 하나로 이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날아갔다는 게 이게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고 실제로 도시 인구의 절반이 그냥 죽는 거예요. 폭탄 터지면 그 자리에서 10만 명 가까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문명이 다 파괴되고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게 현실이 돼버렸고 전혀 과장이 섞인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개념의 대량살상 무기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완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핵무기로 전쟁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전쟁의 개념 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핵무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서로를 절멸시켜주는 상막적 파괴 이것에 의한 공포의 균형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요. 과학자들 유용하게 국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그래서 뭐 20세기 말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뭐 정부가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불평을 할 때 이제 한 번씩 걸고 넘어지는 게 우리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도 뭘 했고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이제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건데 한국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유용한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유능한가를 내세우는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게 과연 참 이게 너무 좀 뻔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이 결과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과학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막적 파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래서
뭐 미국이 자기 혼자 이렇게 핵무기를 독점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얼마지 않아서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고, 뭐 아시다시피 냉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핵무기들을 서로 보유를 하게 됐는데, 냉전 때 최대치가 공개된 숫자만 뭐 미국이 한 2만 발? 뭐 소련도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에 몇만 발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죽겠지만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다. 이게 상호학적 파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 핵잠수함 같은 거, 특히 이제 핵잠수함에서 이 전략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이렇게 지하 같은 데다가 비밀 핵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토가 공격받으면 거기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있는 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알아낸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무력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근데 잠수함이 저게 떠다니면서 태평양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다가, 보통 이게 핵무기를 이제 뭐 20기 내지는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또 요새는 이게 다탄두잖아, 다탄두. 미사일 한 개가 그 핵무기를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럼 다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잠수하면 20개 정도 싣고 다니면서 그냥 짱박해 있는 거야. 얘는 또 핵무기인데 핵추진이지, 얘는 또, 이 큰 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들어가면은 그 작전 수행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냥 물밖에 안 나오거든. 그 사람이 괴로워서 6개월 한 번씩 나와야 돼.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걔가 이렇게 심해 이렇게 짱박해 있다가 본토가 공격받았다. 그러면은 얘는 임무가 그거지. 본토가 공격받은 보복 공격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상대 국가를 내가 핵 공격을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 국가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핵무기 핵시설을 다 파괴를 했다 하더라도 바닷속에 숨어 있는 잠수함이 나를 공격하면은 나도 망하는 거야. 그죠? 내가 선제 공격으로 저 나라를 절멸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면 쟤도 보복 공격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서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핵미사일이 20개 맞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장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 20개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 내가 섣불리 상대방을 공격을 못하는. 그래서 상호학적 파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잠수함 전력이, 그래서 이제 나름 또 중요한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북한이 잠수함에 수직 발사기를 만드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냥 지상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거랑 또 다른 이유거든 이게. 근데 이 기술이 뭐 쉽지는 않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수중에 있다가 미사일이 올라가지고 밖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북한이 이걸 북한 기술로 아직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호학적 파괴 공포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거지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를 상호학적 파괴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머리 글자를 짜서 매드라 그래, 매드. 어? 그거 정말 미친 짓이지. 참 조어를 잘했어요. 상호학적 파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그 미사일 방어 계획을 낸다 그랬잖아요. MD. 그 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잖아. 그 미국이 정말로 놀라운 성공, 적중률로 미사일 디펜스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호학적 파괴 개념이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죠,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MD를 미국에 MD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수준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이 균형을 이제 깨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든 미사일이 나오는 걸 우리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선제 공격,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상호확증 파괴 개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디펜스가 그런 의미도 있어. 이 개념에서 보자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지금 기술로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물론 그런 게 있지. 총을 쏴서 총알을 맞추는 거 있지. 그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 실험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타겟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거기서 신호를 내. 어? 내가 타겟이에요. 이렇게 신호를 내요. 그러면은 뭐 패트리어트니 이런 게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성공률이 뭐 40%니 50%니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럴 리가 없잖아. 실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미사일 디펜스의 숫자 같은 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직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그 뭐 버클리대 교수인가? 물리학과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뭐 계산해봤는데 적중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미사일 디펜스를 하고 싶으면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을 만들지 말고 MD 미사일을 만들지 말고 그 돈을 전부 다 동전으로 바꿔서 그 동전을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은 확실한 미사일 디펜스가 된다. 그런 농담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MD는 미사일 디펜스 계획은 또 현실의 문제지 계속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의 일원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하여튼 오래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뭐 군사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매드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좀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인데 지금 여기 러시아가 12,000기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거의 만기인데 이거는 그 전략 핵감축을 한 이후의 결과예요. 그전에는 뭐 2만 발 이 정도 있었어요. 그 여기는 뭐 나머지는 뭐 좀 있다고 해서 뭐 미국 핵탄두 규모인데 이게 지금 냉전 종식 91년이 그 소련 붕괴죠. 그 90년이 대략 뭐 2만 발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오바마 행정부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핵무기를 뭐 한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힐러리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외교적으로 인정을 하는 약간 좀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현대적인 핵무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융합형 보통은 그 수소폭탄의 원리를 이용한 융합형 폭탄인데 폭발력이 대체로 메가톤급이에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메가톤급의 영향, 메가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어원이 이거야. 메가톤 폭탄. TNT 100만 톤. 그러니까 히로시마가 TNT 15,000 톤이죠. 나가사키가 TNT 2만 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거의 100배. 100만 톤이니까. 또 되게 소형화됐고, 이제 융합형 폭탄은 뭐 이런 식으로 그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를 그 설계한 게 이제 텔러 울람, 이 사람이 이럴 때 텔러 울람 디자인이라고. 52년 미국 개발인데, 이듬해 소련이 또 바로 개발해버렸어요. 기술 격차가 별로. 그래서 이거는 1차 핵분열이 일어나면 거기 나오는 에너지를 핵융합을 유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량의 중성자로 다시 엄청난 이제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뭐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비키니 섬인가 뭐 그렇죠. 최소로 수폭탄 실험한 게 융합 이런 걸 이제 융합폭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구글인가 어떤 사이트 가면 이거 저기 그 폭발력 그 레인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위치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 가서 위치를 정해서 그 핵무기의 그 규모를 내가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피해 지역이 나와. 피해 지역이 나오는데 그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장군님 동상이에요. 광화문에 장군님 동상 한 500m 상공에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요거는 지금 리틀보예요. 15킬로톤, 15,000톤이지 리틀보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뭐 동심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리틀보이 TNT 15,000톤일 때 의 피해 지역인데 피폭 1차 예상 지역.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지도에도 안 나오죠, 그죠? 리틀보이 떨어져도 우리는 여기는 좋아. 리틀보이까지는 살만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일 가운데, 제일 안쪽에 여기는 그냥 증발. 그러니까 6천만 도의 온도로 그냥 증발하는. 그다음에 요 그다음 두 번째 바깥쪽. 여기 자주색 있는 데가 이제 수추로 탄화하는 거, 시커멓게 그냥 숫덩이가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 바깥쪽 여기 오렌지색 있는 데가 화상 3도인데 화상 3도가 굉장히 그 심한 부상이래요. 그래서 신경이 다 타서 고통은 느끼지 못한답니다, 이게.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좋은 거지. 고통 없이 죽으면 좋은 거예요. 이 바깥쪽이 이제 화상 1, 2도인데 몸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화상 1도면 그렇게 심한 화상은 아닌데 이게 지금 화상만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신에 이런 화상을 입으면서 사실은 이제 죽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까지가 대략 그냥 올킬이에요, 올킬. 올킬 지역.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서 증발하거나 아예 멀리 있거나 그래야 돼. 죽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 다음에 팬맨. 팬맨이 떨어지면 이래요. 여전히 안암동은 무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현대화대 원포 이게 그 340킬로톤이니까 30만 톤이죠. TNT 30만 톤 정도의 폭탄이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 뭐 성북구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강북의 주요 지역은 뭐 그냥 다 올킬 지역이지. 그 다음에 소련에서 수소폭탄 이거는 40만 톤인데 뭐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가톤급의 융합형 폭탄 NK28이라고는 1.4메가톤. 그러니까 100만 톤 넘어서는 1.4메가톤이니까 리틀보이 진짜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지. 메가톤이 터지면은 그러면 이렇게 돼. 지금 강남까지도 그냥 작살이 나요. 여기 구리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경기도까지 넘어가지. 우리는 숯검댕이가 돼서 죽는 지역에 들어요. 차라리 행복해. 멀리 여기 애매하게 도망가다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폭심적으로 가서 그냥 증발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가톤 실전 배치된 무기는 다 메가톤급이에요. 그럼 뭐 남쪽도 지금 보세요. 뭐 강남도 다 그냥 이 정도 초토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은 뭐 정말로 서울이 좀 구석기 시대 가는 거예요. 천만 인구 중에 뭐 피해자 수가 일단 몇백만 나오겠죠.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단한 무기가 짜르 분발하는 게 있어. 소련이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한 만들어보자 무식하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보다 TNT 위력만 이렇게 무식하게 키운 거야. 우리 이런 거 했다 한번 전시용으로 보여주려고. 50메가톤. 50메가톤이 터지면은 잘 상상이 안 되지. 그 터지면은 이래. 그거 찍어보면.
수도권 전멸이에요. 수도권 전멸. 인구 2천만이 사는 수도권 전멸이에요. 짜르분반. 야, 참. 그럼 뭐 그냥 이러면 그냥 대한민국 멸망이야, 멸망. 아, 한 천만 죽겠지 이러면. 한 천만이 죽고 뭐 수도권은 그냥 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근데 요새는 또 핵무기를 이렇게 안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메가톤급만 해도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굳이 그렇게 높은 에너지로 증발시켜서 죽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느니 그걸 쪼개 가지고 이제 몇 군데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상 반경이 훨씬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굳이 지금은 이렇게 TNT 톤수를 늘리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거야. 증발시켜서 이 범위에 요 범위만 증발시켜서 죽이느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도 화상으로 더 넓은 지역을 죽일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살상 효과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소량화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주변에 뿌리는 뭐 이제 오히려 요새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제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게 사실 뭐 북한 핵무기가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플루토늄 탄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대략 그 히로시마급은 뭐, 그러니까 15,000밖에 안 되니까. 근데 대략 그 정도라 하더라도 장군님 동상에 터지면은, 그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냥 죽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물건이 하여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금 있다는 거고, 어쨌든, 뭐 정전 협정 상황하에 있는 상대방이 그런 걸 위험한 걸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일단 무서운 일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물론 이제 다른 뭐 저기 뭐 주변 나라도 굉장히 많이 좀 뭐 중국도 뭐 꽤 가지고 있고 뭐 일본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런 거를 남북한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핵 경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제 생각에. 제가 또 워낙 새 가슴이라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NPT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거 약자예요. Non-Proliferation Treaty 약자예요. 그 NPT에는 핵이란 말은 없어. 이게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 그 가입 국가가 굉장히 많아. 현존 조약 중 최대 국가 가입 조약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다섯 개국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가입 국가 중에 NPT 미가입 국가 중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특히 이스라엘이 한 200발 가지고 있어. 200발에서 300발. 되게 많은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이스라엘도 NPT 가입 안 하고 핵무기 200발인데 왜 우리만 이러냐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북한은 이제 이런 전례가 있었죠. 한국 가입을 했고 인도 파키스탄도 인도도 핵실험할 때 어떻게 했냐 미국 감시를 피해가지고 미국 정찰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그 한 번 지나가고 다음 위성이 올 때 그때 땅 파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흙이나 모래 다 치우고 위성이 지나갈 때 되면 이제 다 덮고 그런 식으로 위장해가지고 지하핵 실험을 했었어요. 인도가. 그럼 옆에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가 만드니까 우리는 인도가 가지면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파키스탄도 만들었고. 어쨌든 NPT의 3대 목표가 뭐 이렇다고 그래요. 비확산 핵군축, 뭐 평화적 이용. 그게 핵을 보유하자는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거 이거 금지하고 그다음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에요. 대신에 이제 뭐 핵우산 제공 이런 건 있지. 동맹국이 핵 공격 받으면은 핵무기 가진 나라가 보복 공격을 해주는 그게 이제 핵우산의 개념이죠.
MPT 현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도 뭐 한 30발, 파키스탄도 대략 그 정도고 이스라엘이 100에서 200발. 그 100에서 200발이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 중국하고 비슷한 숫자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은 뭐 10개 미만, 대여섯 개? 10개까지는 안 되는 정도,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다음에 여기 뭐 미국, 러시아가 만발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핵 감축을 한 결과로 지금 이 정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이게 숫자가 줄어든 거하고 숫자가 줄어든 성능이 아니 뭐 만 개가 2만 개가 만 개 줄었다고 해서 뭐 많이 줄었 절반이 준 거긴 하지만 여전히 만 개나 있고 그 만 개가 훨씬 더 성능이 고성능화 됐으면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진 건지에 대해서는 참 좀 그래요. 하여튼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양쪽으로 줄긴 줄었어. 그나마 좋은 일이긴 해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그 이 NPT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그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츠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의 사실 독점적인 그 핵무기 보유를 인정을 하고 그 나라들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좀 그런 좀 조약이라서 그 이 나라들의 그 뭐 핵무기의 폐기나 감축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사실이지. 뭐 조약 내용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성실히 추구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말이지 뭐. 어쨌든 뭐 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제 조약이 그렇게 있고 뭐 국제 기구 중에 이제 원자력 기구라는 게 있죠. IAEA. 뭐 이거 약자고 뭐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 57년에 이게 뭐 아이젠하워 뭐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 2005년 엘바라데이가 있을 때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지금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 굉장히 이제 그 원폭 피해 국가다 이래가지고 되게 IAEA나 이런 데 분담금도 많이 내고 뭐 돈 되게 많이 내. 그래서 영향력이 아주 커요, 일본이. 그럼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게 이제 그 몇 년 전의 기사인데, 43톤을 보유하고 43톤. 이게 지금 2005년 보도예요. 43톤인데, 그 중에 이제 5.7톤이 일본 국내에 있어. 나머지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임계질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6kg이 6kg. 10kg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가진 게 톤이야, 톤. 이게 지금 나가사키급 핵무기 5,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지금 IAEA에서 얘기한 게 플루토늄 8kg면 핵무기 제조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산해보면 몇천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지금 쌓여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대략 이 정도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 한국은 얼마 전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 IAEA에서 사찰 들어오고 핵시설 있으면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다 사찰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랬어.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국이잖아. 패전국이 저런 식으로 위험한 물질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되겠죠. 일본이 되게 로비를 많이 했고 뭐 분담금도 많이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현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에 뭐 필요한 받아야 될 핵사찰도 뭐 연기가 되고 이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데 지금 이게 아마 뭐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뭐 여기서도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재처리 시설도 있고 작년 기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보유량이 뭐 조금 더 늘어난 정도 로카쇼무라에서 만드는 게 뭐 연간 8톤씩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톤 다니면 그 무시무시하지 일단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렇게 많으니까. 저렇게 많고. 일본이 제조력이 좋잖아. 그리고 일본이 하여튼 자기 자체 로켓으로 우주선 날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수단도 있는 거야, 일본은. 운반수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전쟁이 났을 때, 뭐, 100일? 100일도 안 걸려서 일본이 뭐 몇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 이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들어가 있긴 있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한국은 플루토늄은 없는데, 우라늄에 플루토늄은 없는데, 핵발전소가 20개 있잖아. 그 핵발전소에 있는 그 폐연료봉 있죠. 그거 재처리한 플루토늄 나오거든. 그럼 그걸로 플루토늄 추출해서 그냥 이제 폭탄 만들면 내포경으로. 그 내포경은 건 타입보다도 기술은 까다롭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처음 실험할 때 이렇게 폭발력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게 내폭 설계의 기술이 없어서 실패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실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술이 어렵다고 해도 그게 뭐 벌써 몇십 년 전 기술인데. 예? 45년 거의 100년 전 기술이잖아. 그렇게 하이테크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플루토늄만 있으면 그냥 핵무기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그 핵물질, 위험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이제 그런 일본의 상황을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사람이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참 아주 파란만장한, 이 사람이 36년에 만주국 정부 산업부 차관을 했어, 만주국. 만주국은 그 알죠? 일본이 저기 세운 괴뢰정부지, 저기. 만주에. 그리고 41년에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 대신. 그러니까 상공부 장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45년에 그 전범재판소 체포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A급 전범으로 체포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A급 전범이야. A급 전범인데 기소가 체포는 됐는데 처벌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45년,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23일 날 7명이 사형이 집행됐는데, 기시 노부스케는 23일이니까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불기소 석방돼. 정말로 성탄절 특사야. 그리고 57년 일본 총리가 돼요. 야, 참 놀라운 역사지. A급 전범이었는데 일본 총리가 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음모론이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원래 야심이 이제 그 아시아 이쪽에 이제 만주 여기를 뭐 이렇게 아시아의 다리를 하나 걸치고 싶어서 만주로 진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 하기엔 껄끄러우니까 그러면 패전국인 일본 애들이 만주국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일본의 그 관동군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일했던 이런 사람들을 살려놔야 나중에 뭐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살려줬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순국 735 휴호를 쓴 사람이야. 기시 노부스케가. 그래서 이거. 그리고 70년에 대한민국 외교훈장을 받았어요. 이 아저씨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막후에서 힘을 썼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하고 되게 이제 유대감이 좋았던.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하여튼 그 만주군 이쪽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만주 인맥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기시 노부스케가 그 일본에서 친한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 친한파.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수교훈장, 광화장.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베가 총리가 지금 두 번째 총리하는 거죠. 아베가 총리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거지. A급 전범의 외손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핵무기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역사가 그냥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했던 얘기들, 기신 오부스케가 이제 자기 회고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58년 총리가 된 이듬해에 원자력 연구소를 시찰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일본 원자력 연구는 실마리 잡은 단계지만은 비상한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총리 되고 총리 신분으로 그 자기네 원자력 시찰 가가지고 그때 느낌을 죽이지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적 무기에서 삶모도 가능하고 어떤 걸 할지는 국가 정책이고 의지의 문제고 그 뭐 이제 뭐 원자를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정해두고 해서 평화적인 생각했지만 기술이 진보하면 무기로 사용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보양된다. 잠재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군축이나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기신 오부스케가 총리 시절부터. 그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핵무기 보유 가능하다. 이 발언을 이제 57년에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현행 헌법은 그 미군이 만든 평화 헌법이잖아. 공격 금지 뭐 이런 군대 금지 보유 이런 이제 내용이 포함된 그 헌법 하에서 핵무기 보유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기신 오부스케가 그래서 그 자기 총리 때도 일생일 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 개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군대를 갖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기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외손자인 아베가 그거를 거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그 지금 자위대가 그 무기 수출까지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을 이제 외손자가 사실은 현실에서 실현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헌법 해석과 정책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백지 한 장 차일 뿐이다. 그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핵발전소에서 그냥 연료봉 빼가지고 재처리하면 바로 플루토늄 나오니까. 그래서 모두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뭐 이 말도 사실 맞는 거지. 지금 원자력 이용하는 거는 그 맨하튼 프로세스에서 나온 게 뭐 이 말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유사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기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원자력으로 뭘 하는 게 지금 뭐 평화적 수고 지금 유사시에 무기 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총리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법도 그렇게 바꾸려고 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하여튼 외손자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든 빛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상황은 어떠냐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이 있어요. 원자력 협정. 그래서 이게 공식 명칭이 이거야. 원자력이 민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정부의 협력을 위한 협정인데, 이게 이제 56년에 뭐 이런, 처음에 비군사적 사용, 으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뭐 개정도 하다가 요때 72년에 이제 이 비군사적 이용을 민간 이용 이렇게 바꿔가지고 협정을 했고 발효가 됐는데, 요게 뭐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74년 개정한 게 41년간 이제 효력 발생하도록 했는데, 41년이면 이게 얼마, 2015년이죠. 2015년. 그러니까 원래 내년 10월 말년인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효가 다가오니까 이거 이제 재개정하자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뭐 할 때 미국 허가를 받아라. 그게 주 내용이에요. 이 협정의 주 내용이. 그러니까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용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게 뭐 80년대인가 언젠가 우라늄을 0. 몇 킬로그램 농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사찰단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게 이제 다 여기 이제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41년이 지나면 2015년인데, 2015년에 이게 그 효력이 정지되니까 그러면은 새롭게 개정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겠지. 그래서 그 개정 협상을 2010년부터 쭉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개정 협상을 했고, 그러다가 그 작년 4월 달에 그 현행 협정을 2년 연장 합의하기로 했어. 요게 이제 2013년 4월이 이게 그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사실 미국하고. 그래서 그 초반에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하고 좀 사이가 좀 약간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이야. 원자력 협정. 그때 한국 정부 입장은 뭐냐면 우리 재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그러면 핵무기 가지겠다는 거냐. 재처리하면은 바로 그냥 플루토늄 나오죠.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냥 우라늄 238이 중성자 없고 중성자를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베타 디케이 두 번 하면 그냥 플루토늄이 239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되게 민감한 문제지 이러면은. 그래서 뭐 여기도 디테일이 뭐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제 뭐 건식 재처리 방식이 있고 건식 방식, 습식 방식 이런 게 있어요. 건식으로 하면은 무기급 플루토늄에 불순물이 많아서 그 플루토늄 추출하는데 거기 불순물이 많아서 무기급을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협상의 그거였어요. 전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른 뭐 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는 건식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뭐 다르게 하면은 결국은 플루토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현안이었는데 그때 결정을 못 봐서 요거를 그 있던 협정을 그냥 2년 더 끌고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 합의를 한 게 올해 3월 달 발효가 됐어.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 2016년에 끝나죠. 내후년이잖아. 그럼 별로 안 멀었죠. 올해 벌써 11월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 협상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일본 경우는 어떠냐면은 미일 원자력 협정이 있어요. 88년에 발효된 거. 이건 사용 해계 연료로부터 그러니까 플루톤 저장에 대해서 이거는 일본의 자율권이 좀 있어. 뭐 여기 이제 뭐 내용은 뭐 장기성 예술 신뢰성 기초 아래 별도 없이 세계 이해하는 양국 합의사항으로 진행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플루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도 가지니까 우리도 가지.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참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어떤 게 좋은 입장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 현안이에요. 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며칠 전에 이게 그 국민일보에서 그 단독이라고 지금 그 기사를 내가 어디서 뭐 이게 특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다른 언론사에서 쭉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세요. 사용 후 해결료 미국 사전 동의 대신 이게 이제 기존의 협정 내용이지. 사후 승인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협정에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얘긴데 지금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이거야. 사용 해결료 재처리 문제. 이게 이제 한국도 현실적인 문제가 그 연료봉 이거 다 쓰고 남은 거를 연료봉을 다 써도 이거를 지금 수주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뭐 이렇게 한 사이클 다 쓰고 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안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그 방사능을 계속 내요, 얘네가. 그래서 그 잠열이 있어. 그 방사열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계속 식혀줘야 돼. 그거를 이렇게 따로 물통에다가 보관해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게 후쿠시마도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냉각이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이 23개인가 있는데 1차적으로 폐연료봉은 어디다 보관하냐? 그 발전소 내에 보관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찼어. 딴 데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 방폐장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저준위 폐기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이거는
폐연료는 고준이잖아. 제일 핵심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대책 없어요, 사실.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 이거를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핵연료로 쓰자. 그러면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절박한 면이 있는 거야, 사실은. 재처리를 해야 되는 게. 뭐 이걸 군사적으로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무기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자, 안 만들자,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처한 현실이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뭐 정부에서 누가 이걸 해가지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그 폐연료봉을 지금 이렇게 그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개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 절박한 면이 있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게 지금 북한도 핵무기 가진 마당에 뭐 한국도 이래가지고 정말로 잠재적 핵보유기 되고 이러면 또 NPT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니까 상당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또 박정희가 옛날에 저기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뭐 이제 이런 거도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또 대통령이고 하니까 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그러니까 저게 핵심 재입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니라 사후 승인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지금 어쨌든 며칠 전에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문화에 이르지만 안전 독재 문제에 이르지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뭐 정부 핵심 당국자가 뭐 80, 90% 완성됐다. 문구 조율 중에 연말쯤 타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뭐 현행 지금 사안별로 공동 결정 말은 이런데 이게 사전동 미국 사전동의인데 이걸 일괄 사후 승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여전히 여기서 이제 그 이게 동의가 된다는 거 군사적 전용을 안 하는 데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조치나 뭐 조건이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연내 타결이 되면 어떤 내용으로 타결이 될지 이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도 겪었지만은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결과가 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공계 쪽 사람들이 핵무기가 어떻게 터지느냐, 그 터지면은 뭐 몇 킬로 내 몇 명이 죽느냐 이제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도 이제 여러분이 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런 것도 알아야 그래야 뭔가 나중에 뭐 남들한테 휘둘리거나 우리가 그 뭐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책임감이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다하거나 이런데 훨씬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로 기술자로만 살아가면은 그냥 소모품이 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실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그 기신 오부스케 정도 하면 이제 딴 데 가서 그 핵무기, 핵 문제 관련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말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니까 또 잊지 말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약문 써주세요.